우리 말씀 네, 한절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10 페이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2:37살릴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중동부에 3년 만에 제가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매번 이제 우리 어른분들 메시지 하다가 우리 또 램넌트들에게 메시지 어, 좀 전달해야 돼서 사실은 어제 너무 떨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홍아람 전도사님께 연락을 받고 어, 어떤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어~ 좀 중요한 응답들을 좀 확인해야 될지 어~ 좀 생각하다가 이제 그냥 사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어~ 우리 진짜 언약으로 좀 붙잡고 어~ 제가 평소에 우리 렘런트들에게좀 바라는 부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렘런트 사이에 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좀 가장 원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을 오늘 좀 메시지를 통해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저를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제, 제 마지막으로 중등부 맡았을 때 이제 중일 렘넌트들이 지금 고일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조금 조는 순간 메시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조금만 우리 집중해서 어 짧은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어좀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먼저 우리 설론에서 우리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어 말씀이 있습니다. 어그 성에 먼저 평화를 이란 제목으로 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내가 날마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에서도 많은 집중의 시간을 가질 거고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집중훈련도 진행되어지는데 그럼 많은 훈련들과 또 훈련이 없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의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에서 어,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이 반드시 237과 5천종족을 살리는 이 방향 속에 내가 인도받게 되어져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될때 현장에 이 응답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오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먼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고 어,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좀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 안 받았어요? 네, 오늘 구원 안 받았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하나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채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모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소를 통해서 내 노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믿어지시죠.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어, 다락방 하러 갔던 한 현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을 제가 만나러 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냐면 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치유받고 변화되고 싶어서 처음에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 연결되어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지금 좀 상황이 진지하잖아요 이런 말씀 듣는 상황이나 이런 되면 또 우리 부모님과 얘기하거나 뭔가 이런 진지한 상황이 되면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다가 갑자기 또막 웃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조울증 같은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다락방이 열리게 되었는데 어 처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 전하면 우리 영접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분은뭐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어, 처음에 이따 복음 전했을 때 이분이 영접을 안 하셨어요 어 근데 두 번째 이제 만남이 되어지고 세 번째까지 지난주 이제 만남이 되어졌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영접기도를 함께 이제좀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또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자기가 이 부분이 너무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이래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가 영접기도도 하고 싶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내가 이 부분을 따라 하고 싶지만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자기가 웃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큰 축복과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고 사실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응답을 내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좀 날마다 회복하고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던 부분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사람들 앞서 나를 미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2:37과 오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를 지으셨고 이 사실을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른 뭐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붙잡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우서 4장 5절에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과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전도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삼칠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내게 단순히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우리가 응답받고 찾아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가지시고 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델랩런트를 되어져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땅에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들을 찾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근원적인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내가 찾아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매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내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조금만 얻고 이 시간들을 내가 조금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이 있습니다. 어 우리 렘넌트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이 천재로 부르셨어요. 천재의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나는 왜 바보 같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천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서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달란트를 찾고 재능을 찾는다고 아마 많은 고민도 될 거고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할 텐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내가 조금만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보여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날마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세 가지를 시작해야 될두 번째 부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우리 70현장이라는 이 부분이 말씀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다락방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골롯에서 우리 사장 3절 말씀에도 전도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게 되면. 현장에 중요한 말씀 운동 할수 있는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다락방도 해야 되고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다락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런트들이 직접 학교 현장에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부분이 반드시 열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다락방을 할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두고 어, 좀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70현장과 내게 주신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반드시 열어 나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 좀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 지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의 흐름들이 어, 사실은 우리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은 결국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두고 내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 코로나라서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 마음에 담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열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저도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는 과정 속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적 문제 만은 불신자 분들과 다락방도 열리게 되고 어 지난 주에는 이제 제가 어그 청송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을 가게 되는 그 다락방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갔다가 한 30분 다락방 하고 1 시간 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먼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70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이 부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우리 중직자 분들 계신 현장 사업장에 지금 사실 코로나라서 이제 좀 가기 부담스럽고 힘든 현장이지만 두 군데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좀 함께 좀 해달라라는 이 부분을 두고 어좀 요청해 온 그런 현장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모델 렘넌트들이 어 정말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다락방을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고 이 제자를 나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7십 제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램넌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 학교 현장을 내가 돌아보며 내가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 담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학교에 여러분, 우리 전도자인 우리 랩넌트인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 속에서 이 부분이 내게 붙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어,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오늘 말씀 결론으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많은 증거를 주실 거고 많은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명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응답을 누리고 237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실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어질 모든 여러 세대에까지 나타날 만큼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를 쓰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데 내가 무슨 증인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 증인의 응답을 내게 주셨고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의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어, 우리가 24 기도라는 부분은 그냥 내가 숫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할수 없겠죠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24 기도라는 것은 내가 24시간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매 순간 속에 내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날마다 찾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만나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내가 찾아내는 이게 24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날마다 발견된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내가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내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실이 맞다면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랩던트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순간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이 속에서 남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나는 이 부분을 보며 평안하고 감사를 누리게 되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귀하게 서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24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고 이 응답을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램넌트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연히 살아가도록 나를 태어나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속에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이 삼치를 살릴 사명에 이 축복들 감당하시는 귀한 응답, 얼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아, 좀 빨리 끝났으면 싶은데 하고 이래 좀 째려 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서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37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또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현장에 예비되어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일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경제의 응답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237을 살리기 위한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